이번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과 비용 시험에 나오는 그 계정 과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정들은 영업 수익, 영업 비용,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입니다. 영업 수익에서 상품 매출, 그 다음에 매출 환입이 되누리, 매출 할인,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 비용에는 상품 매출 원가하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는데, 상품 매출 원가는 이제 결산 문제 보시면 그 문제가 들어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집중적으로 계정 과목을 전부 다 이해를 바탕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도 이렇게 있고요. 프로그램에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이제 900번대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판관비라고 말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있는 계정 과목들의 거래 자료를 지금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0월 1일 매출처 인성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상품 판매분 300만 원이 약정기일보다 30일 빠르게 회수되어 2%의 할인을 해주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요. 약정에 따라서 할인을 해주게 될 경우 매출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매출 할인 계정은요. 상품 판매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상품 매출 거 골라야 되고 그 번호가 403번인데 참고를 보시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므로 매출 할인은 차감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차변에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매출 할인. 자, 2% 6만 원이 되겠네요. 그거 제하고 현금 받았다 그랬으니까 또 차변에 현금 294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할인 넣기에서 차변 쓰고 매출이라고 넣은 다음에 매출 할인 계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할인 계정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상품 매출 걸 찾아야 되므로 403번 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403번을 선택해야지 상품 매출에서 예, 차감을 해서 손익계산서의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번호를 잘못 고르면 상품 매출에서 차감이 돼서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데 반영이 돼야 되는데 번호를 잘못 선택하면 다른 매출에서 차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코드 번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6만원 현금 294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인성상사 이렇게 들어가겠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2일 거래처 주식회사 영진문구에 대한 외상매출금 상품 판매분 200만원 중 상품 불량으로 2% 할인해주고 이거 불량으로 인해서 할인해주면 약정에 따른 할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량에 따른 할인은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사용합니다. 잔액은 당좌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럼 제일 먼저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글자를 계정 과목에 그 이름을 세 글자까지 치면 더 적게 나와서 편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402번을 골라야 되죠. 402번을 골라야지 손익계산서 상품 매출에서 차감되는 거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정확하게 자료가 넘어가서 보고서가 작성되고요. 만약에 405번 고르면 제품 매출에서 차감되니까 문제가 달라지겠죠. 예.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예. 그래서 보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해서 계정 과목의 그 코드 번호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매출 환입이 내누리, 예, 수익에서 차감해야 되므로 차변에 쓰시고요. 예, 그 다음에 차변의 당좌예금, 예, 대변의 유상배출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10월 3일. 10월분 관리직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5만원. 본인 부담분 2만5천원, 회사 부담분 2만5천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본인 부담분은 직원들 급여 주면서 뺀 걸 말합니다. 예수금이죠. 자, 그 다음에 회사도 절반을 부담해야 되는데, 예, 회사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직원의 아무 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도 가끔씩 나오는데요. 예, 직원의 아무 말이 없으면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그 두 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회사 부담부는 세금과 공과. 자, 그러면 납부했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직원한테 뗀 거 예수금이죠. 급여 나갈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보험료 뗀 거 예수금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원한테 뗀 예수금 본인 부담분 2만5천원에다가 회사도 절반 부담해야 되니까 회사 부담분 복리후생비 2만5천원 해서 대변의 현금 5만원 납부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10월 4일 영업부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23만 7천원을 신용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이 되겠죠? 복리후생비는 판매 관리비 골라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판매 관리비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도매 소매업을 하니까 비용의 종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판매 관리비를 고르는 겁니다. 대변의 미지급금이 되겠고,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를 거래처에다 넣으라고 그랬죠? 그거 중요합니다. 카드로 결제 시 거래처란에 카드사를 입력한다. 5번 보겠습니다. 10월 5일 본사 영업부 부장의 국외 출장을 위해 왕복 항공료 188만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항공료는 출장을 위해서 결제한 것이므로 여비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시험 보실 때 카드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거 다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결제 시에 대금이 곧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므로 해당되는 거래에 맞춰서 상거래에 해당된다면, 상품 매입과 관계된다면 외상 매입금이고, 상품 매입이 아닌 것들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비교통비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10월 6일 영업사원 이창구가 매출처 구매 담당 직원을 접대하고 그랬죠? 대금 15만 4천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차변의 판매관리비,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이 돼요. 국민카드 들어가는 거고요. 7번 보겠습니다. 10월 7일 영업부 전화요금 93,500원이 고지되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당일 출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전화요금은 통신비죠. 그래서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통신비 판매관리비 선택하시면 되겠고, 93,500원 대변의 보통예금. 8번, 10월 8일, 상도에서 사무실 난방용 유류 8만원어치를 구입하였다. 유류대금은 올말에 일괄 결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지급금이죠. 예, 유류를 사왔으니까.
유류는 난방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수도 광열비가 돼야 됩니다. 수도 광열비. 차변의 수도 광열비,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미지급금에 거래처 넣으시고요. 채무, 채권, 채무 거래처 넣는 거죠. 9번 보겠습니다. 10월 9일 한국전력에서 사무실 전기요금 13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한국전력의 사무실 전기요금 13만 5천 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전기요금의 계정 과목은 수도 광열비입니다. 차변의 수도 광열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므로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죠. 그래서 출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에 10번. 관리부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0만원을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다. 이것도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고.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금이죠? 자동차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재산세, 세금과 공과금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1번. 11번 보겠습니다. 당사가 속한 가방협회에 협회비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게 공과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계정 과목이 따라서 세금과 공과가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12번 10월 12일 사무실 임차료 40만 원을 현금으로 송금하고 송금 수수료 1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차변에 계정 과목을 두개 써야 됩니다. 임차료, 수수료 비용, 대변의 현금. 그러면 차변에 판매 관리비의 임차료, 차변에 판매 관리비의 수수료 비용,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 한 동을 올 300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하고 10월분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현금이 되겠죠? 예,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겠네요. 예, 똑같이 출금. 이거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정 과목 그 비용의 이름에 집중적으로 비용 이름을 외우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셔서 들으십시오. 즉, 뭐 임차료는 임차료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수료 나오면 수수료 비용 이런 식으로 애국하셔야 됩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0월 14일 업무용 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43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보험료 이름은 보험료죠? 그래서 보험료.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현금이니까 예, 출금으로 입력하시면 빠르겠습니다. 15번 10월 15일 업무용 승용차에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대금 3만 원은 예, 신용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승용차의 엔진 오일은 승용차 유지하고 관련돼 있는 비용이므로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한 거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엔진 오일을 교환했으니까. 그리고 국민카드를 거래처에다 넣어야 되겠고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 판매 관리비 선택하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 지금 수익과 비용을 함으로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 이렇게 숙지하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16번.
10월 16일 주식회사 오일뱅크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고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차변에 차량 유지비 대변에 현금입니다.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17번 10월 17일 거래처 주식회사 영영에 상품 견본을 택배로 발송하면서 택배비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택배비는 상품 매출과 관련해서 회사가 부담한 것이므로 운반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겠죠?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물론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18번 관리직 사원 김수영의 전산 교육을 위하여 전산 세무학원의 교육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교육비는 교육훈련비입니다. 교육비는 교육훈련비. 출금으로 입력하시면 빠르겠죠. 19번 마케팅 부서에서 사용할 경영 전략과 관련된 서적을 교보문고에서 12,000원의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도서 인쇄비죠? 그 서적의 이름은 영업활동에 쓸 서적이므로 도서 인쇄비입니다. 이뭐 직원들 뭐 체육대회 줄 책이다 그러면 근데 봉유생비가 되는데 도서 인쇄비는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쓰는 계정이므로 지금 지문을 보면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된 서적이 맞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같은 책이라 할지라도 직원들 체육대회 상품으로 줄책 그러면 이 책은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목적을 보고 계정 과목을 잘 떠올리셔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겠습니다. 도서 인쇄비 현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 20번 보겠습니다. 10월 20일 본사 총무과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대금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계산할 것. 자, 비용의 이름은 소모품비가 있습니다. 소모품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산으로 계산할 것 그러면 소모품 쓰셔야 됩니다. 소모품. 21번 보겠습니다. 11월 1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본사 이전과 관련된 세무 상담을 하고 상담 수수료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거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수수료 비용이잖아요. 용역을 제공받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현금이므로 출금으로 입력하시면 빠르겠습니다. 22번 당사의 상품 선전을 위한 광고에 사용할 상품 사진을 촬영하고 상품 선전을 위한 광고 이렇게 나왔으므로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500만 원 중에서 250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이죠. 당좌 수표 발행하는 거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잔액은 다음 달 24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차변의 광고 선전비 500만 원, 대변의 당좌예금,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당좌예금이죠.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 자, 23번 보겠습니다. 11월 3일 보유 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현금 배당금 60만 원을 금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현금 배당을 받으면 계정 과목 이름이
영업의 수익에 있는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배당금 수익. 입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입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돼요. 자,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에서 학습했어요. 영업의 수익. 24번, 11월 4일, 당사의 대주주로부터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가 3천만 원의 토지를 증여받았다. 라고 되어 있죠? 토지를 증여받으면 자산 수증 이익입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자산 수증 이익은. 차변의 토지, 대변의 자산 수증 이익. 자산 수증 이익은 자산을 수증받았을 때 쓰면 돼요. 자산에 대해서만 써야 됩니다. 자산에 대해서만. 자, 그 다음에 4일이군요. 예. 그 다음에 11월 5일 25번 로비 상사에 대한 단기 차입금 5천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제 단기 차입금이 채무죠. 채무를 면제받으면 당연히 이익이 발생되는데 그 수익의 이름이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자, 차변에 단기 차입금 써서요. 부채를 감소시키시고 이게 면제받았으니까 없애버려야죠. 대변에 채무 면제 이익을 넣어주시면 돼요.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11월 6일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혜 이재민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자선단체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예, 수혜 이재민을 위한 성금은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기부금 현금이니까 출금을 입력하면 빠르겠죠. 자, 이상 수익과 비용 시험에 나온 거래자료를 입력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충분히 숙지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예, 지장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